왈루, 아, 반갑습니다. 방송 처음 하는 것 같잖아. 이러면 이 사람 집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안 해요. 님들 덕분에 이사가 왔습니다. 아, 꽈배기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사하면 님들 뭡니까? 이사할 땐 짜장면! 그래서 오늘 짜장면을 먹으면서 Q&A를 받아보면서 좀 어떻게 할까? 또 이사 기념 짜장면 먹방을 하겠습니다. 제가 먹방 테이블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방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님들아. 뚜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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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유하!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큐리얼 과주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하고 처음 먹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사하면 뭘 먹어야겠습니까? 짜장스 짜장면을 또 먹어야 되는 코리아 트래디셔널 그 있어가지고. 근데 왜 먹는 거예요 짜장면을? 갑자기 궁금해졌네? 왜 먹는 거예요 진짜로? 안 먹을래. 아, 또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길래 짜장면과 탕수육을 또 시켰습니다. 먹방을 하면서 이제 궁금하셨던 질문들이 있으면 Q&A를 좀 받아볼까. 그런 오늘 이사 첫 컨텐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일단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기 때문에 바로 탕수육 별점 체크 가겠습니다. 야, 분만두 레게노. 또 이사한 거 어떻게 알고? 분만두 서비스. 짜장면 먹으면서 지금부터 좀 Q&A를 받아보겠습니다. 본인 생각으론 유튜브 몇 살까지 할 것 같나요? 개인적으로 틀리 리뷰는 해보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과주배입니다. 오늘 가져온 틀리 이러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진짜 나이 많을 땐 난 좀 유쾌하게 죽고 싶어. 만약에 내가 진짜 이제 곧 가, 저 세상으로 곧 가, 그럼 이제 들어갈 관 고르기 컨텐츠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정말 너무 귀엽던데 혹시 다른 애완묘도 입양할 생각이 있나요? 원래 그 생각을 했어요. 집이 좀 넓어지니까 코코를 친구를 만들어줘야겠다 했는데 내 몸 하나 못 챙기는데 또 괜히 한 명 한 마리 데리고 왔다가 오히려 걔한테 민폐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코코한테나 잘하겠습니다. 아, 야, 양이 딱 1인분이다잉. 한국 와서 후회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후회한 거요? 좀 더 열심히 안 한 거? 놀면서 산 거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빠바박 할 걸. 약간 그런 생각이 있죠, 확실히. 꽈뚜룹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예요? 가족 말고. 너네요. 한 명만 딱 꼽자면 제너니? 제너니가 사실 저를 살려준 느낌이라 제너니가 망해도 저는 제너니 친구예요. 제너니가 진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전 제너니 편이에요. 제너니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제너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제넌과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면 사랑 vs 우정. 제넌과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면 저는 제너니한테 양보해 주죠. 이성은 많지만 친구는 없어요. 저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흑발 생각 있으세요? 아, 흑발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맨날 흑발? 아직은 흑발 생각 없습니다. 흑발 존버 아십시오. 흑발하면 금발 보여달라 할 거잖아. 인정. 흑발하면 탈색 해달라 해. 탈색하면 흑발 해달라 해. 아, 여튼 이 짜장면을 다 먹었으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락하는 미국인 친구 있나요? 아, 많죠. 개 많아요. 이성은 많지만 친구는 없어요. 저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올리버도 오늘도 했어요. 미국 친구들 다 연락하고 지냅니다. 만약 한 달 안에 유튜브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래야 하는 상황 어떤 일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만약에 한 달 안에 유튜브를 그만둬야 된다, 촬영팀을 다시 나갈 것 같아요. 촬영팀을 나가던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미국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직 면접 안 끝났죠? 다음 면접은 누구 보실 예정인가요? 비밀입니다. 면접은 다음 주에 촬영해요. 면접 다음 주에 촬영하는데 비밀입니다. 아주 거물 게스트가 나오십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님들. 이성에게 첫눈에 반하는 타입, 오어 느긋하게 반하는 타입. 너 완전 느긋하게 반하는 타입. 첫눈에 잘 안 반해요. 전 완전 느긋하게 좀 오래 보고 이 사람 정말 괜찮은데 하면 약간 반하는 타입.
최근 1년 동안 가장 친해진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김재원이 제일 빨리 친해졌죠. 재원님이 가장 빨리 친해졌고 1년 안에 뭔가 재넌 말고는 이 사람 진짜 친하다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김재원이 나타났죠. 얼굴 완벽 여친 vs 성격 완벽 여친. 저희가 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저는 성격도 완벽하고 얼굴도 완벽한 여자친구. 욕심이 많다고요? 연애 못하고 있는데 이상형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이상형을 말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유튜브로 월 1억 벌기 vs 영화 영상 사업으로 월 2천 벌기. 유튜브로 1억 벌기. 야, 한 달에 1억 벌면 무슨 기분일까 정말. 와, 한 달에 1억 벌면 일단 저는 차를 페라리로 바꿀 거예요. 와, 1년에 12억이네. 세금이 얼마냐 얘들아. 이상훈 집의 장점 단점이 뭐예요? 일단 장점 넓어. 꽤 넓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방송할 수 있다는 거. 단점 뭔데요?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월 1억에 평생 솔로 vs 월 300에 사비상령과 결혼. 와! 하지만 내 이상형이 부자라면? 내 이상형이 재벌이라면? 내가 월 300을 벌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난 300만 벌어도 상관없지. 브레인 사비상형 만나고 내가 1억 벌면 되잖아요. 야,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자기야, 어서 와. 엉엉조차도 표준어가 아니라며 훈수지라는 애인 버섯 한 글자 한 글자 다. 야, 이거 개어렵다. 야, 이게 진짜 어려운데? 차라리 훈수지라는 애인? 차라리 훈수지라는 애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완전 이상형인데 스킨십 조금만 해도 손등 때리면서 거절하는 여친. 여자로 도저히 안 느껴지는데 나한테 모든 걸 잘하는 여친. 어렵네요. 연애 안 할래요. 그냥 선언하겠습니다. 연애 안 합니다. 혼자 살랜다 개새끼들아. 내 절친과 애인이 관우사냥이냐? 제가 볼래요. 친구랑 애인이 하는 걸 보고 유튜브 각을 뽑을래요. 그게 더 이득일 듯? 저는 뭐 버릴 사람 버리고 유튜브 각도 뽑고. 2020년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거 있나요? 저는 이제 2020년 150만 갑니다. 150만 가자! 여튼 오늘 이렇게 이사오고 첫 라이브를 해봤는데요. 짜장면도 먹어보고 Q&A도 몇 개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이사한 집에서 열심히 방송하고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사한 집에서 더 잘 되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고알루!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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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